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의 MC 선아입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가요? 그런데 이제 미국도 절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이제 세계 어디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안전한 지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3월 6일 날 제가 여러분께 방송을 했었고 3월 10일 날 오늘 인사를 드리는데 그동안 또 많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오늘로써 미국에 확진자가 벌써 1,000명이 넘었습니다. 네, 1,010명의 확진자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사망자도 30명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제가 텍사스의 맥킨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바로 옆 동네인 프리스코에서 지금 또 확진자가 오늘 3명이 나왔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3명의 확진자 중에서 3살짜리 어린아이가 있더라고요. 사실 노약자가 굉장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하다고 알고 있고 또 조심을 많이 해야 된다고 들었었는데 이렇게 3살짜리 어린아이가 걸렸다고 하니까 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어린아이들도 절대 안전한 게 아니니까 신경을 많이 좀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3월 10일 미국은 State of Emergency라고 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한 주가 17개 주가 됩니다. 3월 6일까지만 해도 8개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었는데요. 지금 뭐 뉴욕과 워싱턴주,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매사추세츠 비롯해서 17개나 되는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State of Emergency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은 재난상태를 주에서 선포를 한 겁니다. 이 주지사가 선포를 한 것인데,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면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작은 법규들을 또 유동적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청소 관련된 용품이 더 필요하다 하면은 그걸 또 시에서 조달해서 더 많이 살 수도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학교를 클로즈하는 거 이런 것들도 모두 다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 세계적인 테크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애플,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 이렇게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모두 재택근무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구글까지 오늘 재택근무로 선포를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이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들이 또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 형태도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쌀은 지금 보니까 충분히 있는데. 아, 리미트 원. 하나씩만 가져갈 수가 있나 봐요. 아, 다 리미트 원이네요. 어쨌든 뭐 수량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다 하나씩 이렇게 리밋이 있긴 하지만 다 이렇게 쌀이 있습니다. 어머, 여기 라면이 있는데, 여러분. 어머나, 반가워. 여기 보세요. 짜파구리. 와, 짜파구리를 파네요. 그러니까 너구리하고 짜파게티. 자, 얼마인지 볼까요? 5불99에서 4불99로 내렸습니다. 농심 짜파게티. 자, 이렇게 팩으로 팔고 있고요. 너구리 3불99, 4불99에서 3불99로 내렸습니다. 네. 다 이렇게 4개씩 들어있는 팩이고요. 여기 뭐 라면 다 박스로 이렇게 살수 있게 돼 있고요. 쌀도 다 있고, 라면도 다 있습니다. 다 라면 종류도 다 있고. 보니까 뭐 라면도 그렇고 쌀도 그렇고 굉장히 충분하게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뭐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뭐 사재기 때문에 뭐 물건이 없다
이런 것 같진 않습니다. 뭐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물건이 없는 편이긴 했는데요. 그리고 뭐 수량 제한이 있어서 뭐 쌀 같은 경우에도 H마트에서 하나밖에 못 사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아직까지 뭐 물건이 굉장히 많이 잘 구비돼 있었고 뭐 생필품도 어렵지 않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한 1, 2주 정도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식량은 구비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2주치 정도 식량이나 생필품은 있어야 된다고 CDC에서도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준비해 두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 네, 힘내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운동도 많이 하시고 면역력 기르기 위해서 좀 햇빛도 쐬시고 예, 건강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어려움을 서로 잘 이겨 나갔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건강하세요.